KCTV 제주방송과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네, 주요 총선 이슈로는 민생 경제 문제와 제2공항 갈등을 꼽았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32%,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8%로 야당 민심이 우세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까지가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70살 이상은 현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총선 이슈로 응답자의 31%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불안을 꼽았고, 제주 제2공항 갈등 17%, 일자리 문제 10%, 환경 보전과 난개발 문제 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제2공항 예정지가 있는 서귀포시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공항 문제에 더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